칸의 초청작이었던 그 영화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마동석 맞습니다. 네. 배우가 출연했죠.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랬구나. 와. 범인이 김 형사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해요. 형사님, 이거 잘 해결되면 항상 기대하세요. 뭐야? 3탄? 3탄이면 1탄, 2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경 한 중년 여성의 실종신고로 시작됩니다. 전날 밤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남편이 같이 술을 마신 동료 한 명과 찜질방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점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서 아내분이 인근 지구대에 급하게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해서 전날 남편과 회식한 동료들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는데 뜻밖에도 회식 후 남편과 찜질방에 갔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 얘기로 전날 2차 회식 자리를 끝으로 모두 집으로 헤어졌고 남편 역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갔다는 겁니다. 평소 남편이 이런 적이 없는 데다 연락까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내가 일단 신고부터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 반경 아까와 같은 신고자로부터 다시 다급한 연락이 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저 아까 실종신고했던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 지금 남편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저희 팀 형사들이 집으로 가서 아내분을 만났는데 손에 뭔가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청첩장이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아내가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6시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남편인 줄 알고 황급히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아닌 웬 택시기사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했고요. 대뜸 봉투 하나를 주면서 어떤 사람이 전해달라고 했다 하고 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청첩장이었던 겁니다. 여보 안 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응?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야. 내가 요구하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다시 연락하는 장소로 갖다 줘. 경찰이나 누구한테 연락하면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고 꼭 좀 준비를 해줘. 어머. 여보, 사실은 다시 이야기하는데 5천만 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나 좀 꼭 살려주길 바래. 2005년 11월 21일 16시 정각에 천안역 택시 승강장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면 돈을 받으러 간 사람에게 바로 건네주길 바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요, 이 아래 남은 공간에 네. 다른 글씨체로 또 누가 글씨를 또 이어서 두 줄 정도 썼거든요. 노파심에 경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죽습니다. 이게 2005년 11월 19일 날 실종신고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니까 이틀 뒤에 돈을 갖고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21일 날. 21일이니까 이건 완전 협박편지인데요. 그리고 완전 긴박하고요. 네. 편지를 전달한 택시기사는 찾았나요? 아니요. 아내분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더라고요. 행적을 확인할 만한 CCTV도 없었고 그래서 범인과 한패인 건지 단순히 편지 심부름만 한 건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럼 남편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납치를 당했다는 거죠?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납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좀 이상했던 게 전날 회식 자리가 밤 9시쯤 끝났고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동료와 찜질방에 갔다가 다음날 집으로 가겠다며 전화한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 반 후인 밤 10시 30분이었던 겁니다.
회식이 있었던 9시, 그리고 메시지가 온 10시 반. 그 사이에 납치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회식 장소에서 부부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라 동료들 말대로 남편이 곧장 집으로 갔다면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반이 지나서 연락을 한 걸로 봐서 정황상 이미 남편이 귀갓길에 납치가 됐고 범인들이 납치 시간을 더울 목적으로 아내에게 거짓 전화를 시킨 게 아닌가 추정된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 납치된 상태에서 전화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협박 편지까지. 그렇죠. 네. 이거는 범인이 한 명이 아닌가 본데요. 성인 남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조종을 해서 저렇게 편지를 쓰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집에 전화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본다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이 하나씩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압을 하고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이 있는 공범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명 이상. 납치 순간에 큰 소리를 들었거나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네, 탐문서를 해봤지만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요. CCTV도 많지 않을 때라 단서가 될 만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이야, 너무 황당하네. 단서가 없어요. 일단은 더 위험한 그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남편분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 납치된 남성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요, 대학교의 격리부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형사님들은 격리부장 납치 사건에 총력을 다해서 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사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 그게 뭔데요? 이 씨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회식한 동료들 얘기로 이 씨가 전날 2차 회식 장소 근처에 차를 주차했었는데 헤어질 때 주차된 차 쪽으로 간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봤는데 차가 없었고 아파트 주차장을 다 뒤져봤는데도 이 씨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시 남편의 차가 고급 소형차라 돈을 노린 납치 강도라면 더 큰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고급 소형차였어요. 그러면 일단 남편 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면 단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씨 차가 주차되었던 곳에도 CCTV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에는 꼭 CCTV가 없더라고. 그래서 차량 동선 추적이 너무 어려웠고요. 이 번호판 수배도 내렸지만요. 더 이상 차가 움직이질 않는지 연락이 오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사님들이 이곳저곳 발로 뛰면서 수사를 하는 동안 어느덧 이틀이 지나 11월 21일이 됩니다. 일단 편지에 시키는 대로 범인이든 관련 인물을 유인하기로 했고요. 형사들이 숨어 지켜보다가 수상한 인물이 있으면 덮치기로 한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당시 천안경찰서에 있는 모든 형사들이 동원됐고요. 그렇지. 모든 경찰들이 도주로까지 전부 다 차단하게. 이거는 진짜 영화에서 보던 상황이네요. 11월 21일 오후 4시경 이 씨의 아내와 아들이 돈가방을 챙겨서 아들 차로 먼저 약속 장소로 출발합니다. 돈가방 안에는요, 실제 돈과 가짜 돈을 섞은 현금 5천만 원과 GPS가 있었고요. 네. 약속대로 택시 승강장에 도착해서 비상 깜빡이 등을 켰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숨죽여서 차를 지켜보던 그때 정확히 5분이 지난 4시 5분경 이 아들의 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정말 이 씨 아들 차 문을 두드렸고 이 씨 아내로부터 준비한 돈가방을 봤더니 어디론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바로 덮치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형사 몇 명만 몰래 오토바이를 뒤를 따라 붙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던 중에 한참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드디어 멈춥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는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설렁탕집이었다고 합니다.
내쫓던 형사들도 바로 손님인 척 따라 들어가 설렁탕 하나씩 시키면서 동태를 살폈는데 오토바이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주인에게 돈가방을 주고는 다시 그대로 나간 겁니다. 주인은 가방을 받고는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따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자는 킥서비스 기사였습니다. 형사 신분을 밝히고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깜짝 놀라면서 몇 분 전 한 남자가 물건을 하나 받아 설렁탕 집에 옮겨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을 때 정말 의뢰 기록이 있었고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야, 퀵서비스 시켜서 물건을 옮긴 거야?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 돈이 옮겨다닐 것 같아요. 계속 던지기 형식으로 계속 옮겨다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설렁탕집 형사님들이 안에서 상황을 주시한 지 30분이 지나갈 무렵 식당 앞에 택시 한 대가 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려서 식당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를 나누고는 카운터에서 돈가방을 받은 뒤에 택시에 타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또 던지기를 또 하는 분위기인데요? 처음에 이것도 누구한테 왔죠? 택시기사! 이 택시기사가 진짜 뭔가 범인이라기보다는 택시기사한테 뭔가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앞에 킥서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실내 포장마차 앞에 택시를 멈추더니 포장마차 주인에게 돈가방을 맡기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확인해보니까 이 택시기사도 의뢰받은 거였고요. 몇 분 전 어떤 남자가 2만 원을 주면서 한 설렁탕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있는데 찾아서 포장마차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어머. 의뢰한 남자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덩치도 크고 갸름한 얼굴에 짧은 머리 스타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님들은 이번에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도 위장해서 다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돈가방을 따라 움직인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6시 40분경 갑자기 포장마차 가게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예. 아, 가방이요? 아, 네, 도착했어요. 아, 지금 찾으러 오신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찾으러 왔나요? 저희도 왠지 이건 범인의 전화 같더라고요. 꼭 오겠구나 싶어서 밖에 있는 형사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려도 결국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안 왔어요? 아, 다 왔는데.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허탈했습니다. 야, 이거는 환장을 미칠 놈이시죠. 네, 진짜 답답하네요. 아까 전에 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문을 의뢰한 번호, 네. 그리고 포장마차에 걸려온 전화번호, 네. 그걸 다 조회해봤는데요. 같은 번호의 대포폰이었습니다. 대포폰. 이전 통화 기록이 아예 없는 걸로 봐서는요. 이날 딱 하루 이 범행을 위해서 준비한 휴대폰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딱 하루?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불안한 사건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형사님들은 이제 형사 신분인 걸 밝히고 돈가방을 맡아준 그 설렁탕집 그리고 포장마차 주인을 만납니다. 어쩌다가 돈가방을 맡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네. 이때 설렁탕집 주인이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점심때인가? 그 남자 두 명이 식사하면서 소주 한 병을 먹고 갔는데요. 계산할 때 돈 2만 원을 더 주더니 내일 택배가 하나 올 건데 잠깐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혹시 몰라 남자들 인상착의를 물어보니까 둘 다 덩치가 컸는데
한 명은 스포츠형 머리에 준수한 외모였고 한 명은 동물 얼굴에 눈이 좀 부리부리한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 머리는 돈가방을 옮겼던 택시기사가 말한 생김새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생김새만으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형사님들은 식당 주인분에게 물어서요. 전날 판매한 소주병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야, 이것도 힘든 일인데. 다행히 주인분이 전날 판 소주병을 잘 모아두셨더라고요. 일단 전부 수거해 긴급으로 감식을 맡겼습니다. 과수팀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력 용의자 한 명이 특정됐습니다. 야, 한 명이요? 그게 누군데요? 소주병에서 나온 지문에서 유일하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왔는데요. 40대 중반의 전과 5번의 남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하다 학생 한 명이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에 연루된 적도 있었고 특수절도 상해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 사진을 봤구나. 그렇죠. 전과자면 사진이 있죠. 인적사진 나오니까. 네. 근데 그 사진이 그 설렁탕집 주인이 말한 생김새랑 비슷했나요? 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가름한 얼굴이 왠지 두 남자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설렁탕집 주인분을 찾아가 보여주니까 그때 찾아온 남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게 찾았네. 유력한 용의자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 인적사항을 확보한 우리 형사님들은요. 최 씨의 통신기록, 금융기록 등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어떤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집, 차, 휴대폰 등 행적을 알수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는데 다행히 딱 하나 남아있는 흔적이 실마리가 돼서 공범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에 같이 밥 먹었던 나머지 한 명 말하는 거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했다라고 했던? 맞아. 그 사람? 최 씨가 반년 전쯤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 차가 아니라 당시 만난 여자친구 차였던 겁니다.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요. 최근엔 연락한 적이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알만한 친구 한 명을 알려준 겁니다. 최 씨와 오랜 학교 동창인데 충남에 있는 석산에서 둘이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석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같이 친하게 지내며 일한 동창도 있었습니다. 동창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진을 보니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길래 혹시 공범일까 싶어 바로 설렁탕집 사장님한테 보여줬더니 그날 소주를 마신 나머지 남자 한 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야, 둘 다 확인됐구나. 지금부터 공범인 이 남성을 손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 씨까지 범인으로 특정이 되고 천안경찰서에는 아주 삼엄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천안 일대의 강력 사건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터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사건이 터져서 매일매일이 비상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몇 개가 범행 방식이 비슷해 범인이 같은 연쇄 범죄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씨 사건도 그 사건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던 겁니다. 승용 차주들을 노리고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었는데요. 차주가 흉기에 찔리거나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에 공통적으로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공격하는 식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명의 고급 승용차 차주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이 씨도 고급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였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에서 이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당한 고급 승용차주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분은 범인들하고 필사의 격투 끝에 빠져나와서 어머 상해 정도에만 그치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피해자가 당시 2인조 범인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얼굴을 와. 봤다고? 확인이 됐나요? 피해자분을 찾아가 최 씨와 손 씨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신을 폭행하고 납치하려던 2인조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야, 와. 야, 됐어. 이게 통일권이야, 보네, 이게. 와. 그럼 연쇄살인범이었다고요? 납치로 시작해서 연쇄살인만 아니요. 아까 초반에 사건의 숨은 뒷이야기를 해결하겠다고 한 게 이 이야기였군요. 그럼 너무 불안한데 지금 납치되어 있는 이 씨도 목숨이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손 씨까지 특정했을 때 이미 시간이 한 3주 정도 흐른 시점이었는데 이 씨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아... 아마도 뭔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거 진짜 가만히 뒀다가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형사님들은 최 씨와 손 씨 추적에 열을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본인들 신원까지 특정되고 형사들이 혈안이 돼서 찾으러 다니니까 둘 사이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 갑자기 손 씨가 자신의 친형을 통해 최 씨가 어디 있는지 형사들에게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아 근데 최 씨가 잡히면 자기도 발각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공범의 위치나 수사할 단서를 던져주면서 자기가 보조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는 어디 있답니까? 도봉구 모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었고 최 씨가 당시 지내고 있는 응시처까지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다 알려줬네. 근데 천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봉구로 갔었어요? 다리에 어릴 때부터 종기가 있었는데 그걸 수술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필 저희가 간 날 최 씨가 외출을 나간 상태인 겁니다. 가면 없어요, 범죄자들. 그러게요. 형사님들이 오신다는 걸 눈치챈 건가? 아직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에다 태어날 단계가 아니라 병원 관계자 얘기로 병원으로 다시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내부와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면서 최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반나절 만에 정말 목발을 짚고 쩔뚝이며 병실로 들어오는 최 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 자기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범행은 인정하던가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자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댔고요. 당신들이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증거 있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범인이란 증거인데 저 범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범인이 증거 찾아오라니까 찾아야죠. 최 씨의 은신처를 수색한 형사님들은 최 씨의 거짓말을 깨부술 결정적인 증거품을 찾습니다. 람보칼, 절단기, 드라이버, 케이블타이 등의 범행 도구들이 가득 있었고 범행 중에 훔친 물건으로 보이는 골프채와 명품 시계가 있어 혹시나 싶어 이 씨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니 이 씨의 물건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 아니에요? 은신처에 있던 이 씨 골프채와 시계를 보여주니까 그건 어떤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가 있어서 그냥 훔치기만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지. 아유, 뻔하지. 뭐. 아유, 참 이런 뻔한 레퍼토리 참 지겹네요. 최 씨는 범행 자체를 일체 부인했는데요. 그래도 형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 씨 장례라도 치러주자. 계속 설득을 하니까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아, 태도가 좀 바뀌어요? 손 씨가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사철에 버리는 걸 들었다면서 그게 그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신부터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냐고 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한겨울에. 어우. 수로 아닌가요? 아. 저 안에. 수로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야. 아, 너무 안타깝다. 가족들은 그래도 설마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발견됐을 당시에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고요. 양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목 부근에 조인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손에 살점도 다 떨어진 상태라 입고 있던 양복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골프 회원 카드와 치아 상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뭐 살인이나 유기는 자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들었다고만 했잖아요. 근데 저 영상에서 봤듯이 저 미탈길에 내려가서 성인 남성을 유기하는 데는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빨리 손 씨도 잡아야 최 씨의 모든 거짓말들을 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손 씨는 찾았나요? 손 씨와 자주 만나는 걸로 추정되는 형과 누나의 휴대폰 기적 위치가 주로 안산에 뜬다는 걸 확인했고 안산을 서서히 뒤져 결국 한 원룸촌 앞에서 손 씨도 검거했습니다. 손 씨를 검거할 당시 손 씨가 손에 책 몇 권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어 교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국으로 밀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서점에 가서 교재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아, 밀양까지 준비했었던 거네요. 여기 끝까지 도주할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면 손 씨도 범행을 인정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손 씨는요. 한 방에 인정합니다. 그래요? 이 씨를 살해한 건 물론이고요. 앞서 의심하고 있었던 고급차 차주를 살해한 한 건의 강도살인과 다행히 상해에 그쳤던 그 한 건의 강도상해 모두 최 씨와 함께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게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야. 추가로 강도살인 미수 한 건, 숙소절도 두 건까지 총 여섯 건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10억을 모을 목표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있어 보이는 비싼 고급차 차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씨도 납치를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그냥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아내한테 얘기하면 5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 조수석 서랍에 있던 첨첩장을 꺼내 협박 편지를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몇 시간 후 최 씨가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한 건 다 최 씨라고 했습니다. 손 씨가 이렇게 다 불었는데 최 씨도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최 씨는 끝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했고 이 씨에게 그분만 훔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공범이 인정을 했는데 재판은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결과는 어떤가요? 일단 1심 재판부는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손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최 씨랑 손 씨가 둘 다 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각됐고요. 그런데 말이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2007년 1월 초 우리 김영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철수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동생, 내가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교도소로 면회 한번 와주세요. 그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날 최 씨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저를 찾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또 형사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라도 자백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형사님은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최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더 충격적이라고요? 처음부터 쉽게 입을 열지 않아서 며칠간 찾아갔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자기가 이 씨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자기가 사람을 7명을 더 살해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미소에 그친 범행도 있다고 했고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 어디 가서 이제 막 수사하게 만들고. 그쵸. 어차피 사형 받았으니까. 어차피 자기는 사형이니까 그냥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막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형사님을 괴롭힐 목적이든 뭐든. 그쵸.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랑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면 정말로 있는 겁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손 씨도 함께 했다고 얘기했고요. 40일간 매일같이 찾아가 자백과 진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기소된 사건은 이렇게 총 6건이고요. 뭐야? 이게 뭐야? 서울에서도 있었네요? 예. 이야, 이거 뭐냐? 고령, 당진, 천안, 남양주, 하남, 서울, 광주, 순천 등 최 씨가 추가로 자백한 범행이 12건이었습니다. 아, 뭐야? 이게 지금 최 씨가 했다는 거예요? 총합해서 18건입니다. 살인이 9건이야. 대부분 공통적으로 돈이 좀 있어 보이거나 어디서 돈을 좀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며칠씩 미행하다가 범행한 겁니다. 집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살해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떨 땐 가스검침원, 또 어떤 경우엔 방송국 촬영팀처럼 위장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돈이 다 합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X들이네 이거. 아,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이 범행을 손 씨도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공범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최 씨의 친형이었고 한 명은 손 씨 친구였습니다. 최 씨를 핏두로 어떨 땐 2인조, 어떨 땐 3인조로 범행을 했더라고요. 신영이요? 지금 너무 많은 인물이 막 쏟아지죠. 네. 네. 아니 근데 대법원 판결 앞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자백을 하는 거죠? 이거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면 그냥 사형까지 받은 마당에 네. 그냥 다 털어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다 내려놓고 그냥 남은 범행도 자백한 건가?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인 줄 알고 그래도 잘했다고 토닥여줬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검은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과 손 씨의 형량이 다른 것에 항상 분개했는데 손 씨의 형량을 더 과중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여지를 계속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야... 자기는 사형인데 왜 무기징역이냐. 까지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자기 여지까지 다 이제 말하면서 저는 더 불안한 게 아까 형사님한테 3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재판이 1탄,
그럼 교도소가 2탄? 그리고 뭐가 또 있단 얘긴데 그러면? 교도소 면담이 끝나는 날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잘 해결되면 3탄이 있다면서 꼭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못 듣게 됐죠. 뭐지? 왜 못 듣게 돼요? 왜 못 듣게 돼요? 보름 후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책 씨가 목을 매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대학교 경리부장 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죄값을 잘 치렀어야지 자기가. 교도관이 최 씨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일주일 뒤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요. 죽는다고 하면 되냐? 다른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이 결말이 너무나도 찜찜하고 끔찍하네요, 진짜. 나머지 공범들도 죄값 받았겠죠? 재판 결과 어떻게 됐나요? 현 씨는 그대로 무기징역이고요. 그 최 씨의 형 또한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손 씨의 친구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